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9월 17일, 즐거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왠지 기분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데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전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플러스 0.03%. 자, 아래 윗골이 달면서 고점 부위에서 지금 약간 숨고르기 형성입니다. 양호입니다. 밑에 5일선도 깨지 않고 5일선 터치하면서 바로 지지되는 모습. 그러나 전고점 부위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돋지 모습입니다. 자, 양호. 나스닥도 비교적 양호입니다. 자, 밑으로 20일 강하게 이탈했는데 60일 인근에 지지를 강하게 근처도 가지 않으면서 반등시도 넣고 20일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약간의 부담감 때문에 마이너스 0.05 보합권입니다. 거의. 자, 양호입니다. 양호. 오늘이라도 양봉 딱 박는다. 그럼 게임 끝입니다. 미국도. 자, 미국이 여러가지 상황에서 전세계의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약간 자국에서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수는 미국만 좋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자, 맞섰던 중국은 박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유럽도 양호하지 못합니다. 유럽도 밑으로 다 쳐져 있거든요. 지금 차트가 안 나와서 그렇지 독일도 밑으로 쳐졌죠. 영국도 밑으로 쳐졌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뭐 여러가지 이태리 이야기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도 느끼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주가 상황이 미국 제외하고 맞붙었던 나라들은 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아이고, 미국 만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북미 관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트럼프가 이상한 또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영향이 악영향이 안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재신임 그 부분 때문에라도 반드시 선거 직전에 아마 11월달 정도에 막판에 빵 터뜨리면서 어떤 그런 하나의 선거 홍보 효과를 좀 노리려 하기 위해서라도 파토는 놓지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니케이 좋습니다. 니케이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1.2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좀 전에 봤고요. 대만도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1. 몇 프로입니까? 잘 안 보여요. 1.3%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도 전일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아시아권 비롯해서 전부 다 상승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다. 커플링 되고 있다. 별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그러나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잠깐만요. 반도체 지수 살펴봐야죠. 반도체 지수도 1.11% 상승. 양호입니다. 여기 다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열려 있습니다. 양호.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반도체 뭐 고점론 번번이 리포트나 뉴스 나오면 빗나간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뉴스 저는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신약 개발했네 만에 안 믿어요. 믿어볼 필요가 없어요. 조금 참고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은 차트에 다 나온다.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모든 걸 다 속이고 뉴스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는 거짓 뉴스 내지는 좀 좋게 포장해서 다 낼 수 있습니다. 차트는 못 속여요. 그것이 페이크라고 판단되는 건 그 다음에 다 표가 나기 때문에 차트는 속일 수 없다. 시그널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 대신 그 시그널을 제대로 잡아낼 줄 아는 눈을 키우려면 여러분들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많은 케이스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닥터K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은 퍼센테이지로 맞춰내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해야죠. 남을 까지 않습니다.
저의 강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전일 선물은 약간 잡아뒀습니다. 장중에 좀 세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13% 하락입니다. 별로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외국인 좀 던졌어요. 마이너스 1866계약. 그리고 뭐 옵션은 월물 초반이기 때문에 별 큰 뭐 변동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 잠깐 짚어보고요. 뉴스 오늘 별건 없습니다. 방북 사절단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는데 재계 회장단들 같이 방북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용현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날려가지고요. 저 글자를.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주축으로 한 경제사절단 같이 간다. 야, 우리도 남북 경협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현대건설을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밍 넣으면 눌려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은 그 정도를 하고요. 빠르게 오늘 장 대응 좀 하기 위해서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보죠. 자, 시장은 간단합니다. 위로 강하게 가느냐, 밑으로 쳐져서 시작하느냐, 그것이 상승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약간 쉬어가면서 적당히 가느냐, 오늘 어떻게 보면 판가름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자, 채팅 한 번만 잠깐 읽어보고요. 자, 굿모닝들 해주셨고. 자, 승환, 여우. 오랜만이네요. 왜 요새 뜸했어요? 자, 땅이 중구에. 자, 인호우. 여러분들, 저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겁니다.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인호님 이러면 수액이 안 나옵니다. 등등등 많은 분 오셨습니다. 일일이 다 하면 이름 부르다가 시간 다 가니까요. 아시죠? 반말 아닙니다. 어, 예야. 땅이 듣고 있나? 인호우. 자, 어제 좀 질렀어요. 인호님은 본전인데. 양아, 그리고 저 뭐야, 푸조우야. 몰빵 들어왔어요. 몰빵. 야, 좀 가자. 고마 괴롭히고. 우리 양이 백 사러 가야 되는데, 다음에 차도 안 사야 되는데, 에쿠스로. 아, 좀 가자. 이? 우리가 현대차 주주이기 때문에, 딴 거 안 사. BMW 이런 거 안 사. 우리는 현대차 사, 현대차. 잠깐만요. 혼자서 아침에, 기분 좋아요. 이상하게 기분 좋아요. 그렇다면, 위로 한 3% 가면, 이야, very, very good. 죽이는데, 진짜. 3자 안 보자, 3자. 3%. 아. 양이 오늘 흥분해가 수업 째는 거 아니야? 몰빵했는데 3% 올라가면? 야, 혼자 흥분했어, 진짜. 왜 그렇지? 흥분 가라앉힐게요. 자, 현대차. 자, 다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할게요. 자, 여기 거의 쌍끌입니다. 여기 하루 빼꼼빼꼼 뺀 거 빼고, 거의 4, 5일 쌍끌이. 아, 내가 봐도 할만하거든요. 여기 똑똑한 애들이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삼성의 제드래곤, 우리 플라잉 드래곤하고 좀 친한가 모르겠는데 제드래곤이 한 뛰어보겠답니다. 바이오 손가락 얹어야 돼요. 저 무슨 기법이다? 숟가락 기법. 숟가락 기법 꼽았어요. 기관의 외국인들, 큰 형님들 밥 막 신나게 하면 옆에 가면 밥풀떼기 몇 개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밥통 엎을 때 말고요. 밥통 딱 밥 해나갈 때 냄새 고슬고슬 날 때 숟가락 딱 꼽았습니다. 성공할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 아, 우리 너무 재밌었어. 자, 어저께, 자, 토요일이죠? 아,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나왔죠? 자, 우리 대표 선수 지우입니다. 저하고 이거 공연하러 가는 자리거든요. 자, 토요일 날, 우리 구독자 네 분 모시고, 네 분만을 위한 라이브 했어요. 양산 워터파크에서. 아, 이, 우연히 찍고 보니까 이거 영화 포스터 같지 않습니까? 느낌 있잖아요, 그죠? 숟가락 기법 창시자 닥터 K, 그리고 행동대장 지우. 우리 형님들 밥통에 숟가락 꽂으러 간다.
수근 가방. 아, 이래 올렸는데 재밌어요. 나름. 자, 우리 예쁜 미녀들 제가 소개합니다. 예쁘죠? 이야. 저 채팅방에 초대할 때도 얼굴 보고 초대하거든요. 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얄팍하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족처럼 생각하고 우린 친구고 형제입니다. 라이트. 자, 계속하죠. 자, 현대차 지지 권역입니다. 가다가 좀 세게 밀렸는데 시장이 너무 흔들렸다고 보고 들어가만 한 자리에 들어갔고 수급 조금만 돌아서면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다. 문제없고요. SK 이노베이션. 자, 동시효과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럼 너무 화면이 이상. 아, 여기에 딱 올리면서 하면 되겠다. 그쵸? 야, 동시효과 왜안 좋아 그런데. 다시 쌈바 동시효과 괜찮고. 현대차 뭐 그만하고 SK 이노베이션 이두 칸이니까 별 문제 없고. 자, SK 이노베이션 외국인 기관 어저께 쌍거리 돌았어요. 자, 그리고 기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탄탄하게 뚫고 받쳐놨기 때문에 뒤로 띄우면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 삼성전자 보합입니다. 자, 여기가 저항권인데 사실 저는 좀 부담됐거든요. 근데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 분도 계세요. 그리고 홀딩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전에 기관에 여기 쌍끌이 들어왔네요. 일단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니까 주상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처럼 막확 스트레이트로 올라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장담 못합니다. 봐야 돼요 저는. 아이고, 왜 이래. 자, 셀트리온. 오, 잠깐만. 셀트리온. 이야. 이 앞에 안 나와요 소리가 지금. 셀트리온 갑니다. 야, 저희 팀에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있어요. 야, 저는 공식적으로는 여긴가 팔아라고 했는데, 아, 진짜 아까워요. 억수로 고민했지 않습니까? 여긴가. 하여튼간에 갈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사 해놓고 그 다음에 쫄아 팔았어요. 이것 때문에 쫄아간 게 시장 때문에 쫄아가지고. 근데 안 팔고 계셨던 분들은, 야, 그리고 여기 들어간 우리 서번트 있나? 야, 몰빵 때렸대요. 여기다가 미수풀빵. 야, 씨. 진짜 죽인다. 2점 실합니까 이거? 2.4. 야, 여기 있는 애들 잘 가면 쌈바도 좀 가지 않을까요? 야, 가야 돼. 오늘 쌈바 한 2%만 가자. 진짜 가야 돼. 야, 기관 외국인 거의 쌍끌이 가깝고 뉴스 났죠? 그죠? 좋은 뉴스 많이 났어요. 자, 셀트리온하고 연관되어 있는 미국의 테바입니까? 그 회사에 워렌 버핏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있습니다.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뉴스 듣고 바로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에 안 남겨둡니다. 신약 개통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좋은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더잘 아시죠? 체크 안 해도 문제 없을 겁니다. 야, 셀트리온 삼형제 죽인다.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1.75% 상승. 지금 출발 예상되고 있고 괜찮다 그랬어요.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왜? 강하게 뚫고 난 다음에 지지선 딱 지지하고 옆으로 횡보 정도의 조정이니까 위로 뛰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야, 죽인다 진짜. 현대건설, 아,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잘안 주네요 이거. 현대건설 64,800원대로 20일 인근을 딱 오면 잡으세요. 근데 이거 와, 잡아야 되나? 오늘 뜰것 같은데. 단타 되는 사람만 전고점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형으로 따라가세요. 단타 되는 사람만.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 딱, 너무 갭상승 너무 심하게 말고, 딱 띄우면 따라가. 그리고 쳐져도 던지지 마세요, 이번엔. 딱 기다렸다가 이평선 20일 지지되는 거딱 보고 다시 주워 담으세요. 아니면 그 중간에 알아서 하시든가. 잡아야 돼, 이거. 지우, 들리나? 아, 딴거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컨트롤 될란가 모르겠다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지수가 나쁘지 않아요 현재. 야, 바이오 빨갛습니다. 신세계 눌림목 주면 된다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조금 눌림목 줘야 되고, 한미약품 막 그만. 현대미포도 뭐 눌려주면 되고. 이건 동시효과 안 보겠습니다. 별 의미 없으니까 밑에는 주가를 더 보죠. 여기부터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 전부터 이거 돌려보고 있었어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자기 거 하나 떼 들고 그냥 아침에 열면 안 된다고요. 이해된다. 출석 체크를 겸해서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 주세요. 아침에 이렇게 돌려보셔야 된다고. 뭐가 괜찮은가? 삼성 엔지니어링 눌려주면 되고. 와, 기관에 여긴 제법 수급 들어오고. 자, 한미약품도 뭐 괜찮아 보이네. 올라가면 전고점 인근인 55만, 52만 정도까지 갈수 있어 보이네. 3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만 작은 거 아니에요? 5% 넘어갑니다. 그런 거 노리는 겁니다. 딱 보고 있다가. 이거는 오늘 위로 치고 가도 따라가긴 좀 부담되고. 좀 삐리해. 일단은. 괜찮긴 하지만. 현대중공업 볼까? 이야, 스트레이트로 가네?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봐야 된다고. SK텔레콤. 이야, 끝내주네. 그죠?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벌써 따라가야 된다고. 좀힘 다인 것 같아. 좀 눌릴 것 같습니다. 위에서 쫓아가면 안 돼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한 입만 주세요. 아유, 나 미치겠다. 아, 잠깐만요. 아, 2분 남았어요. 쌍타? 아이고, 나 미치겠다, 진짜. 추석 연휴 때 금리 인상.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 양호 아닙니까? 그죠? 미국보다 낫고, 뭐, 그죠? 다른 나라 금리 60%인 거 아시죠? 브라질, 맞죠? 브라질 맞나? 아르헨티나, 그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금리 60%예요. 우리는 1.5입니다. 걱정 별로 안 돼요. 올라봤자 0.25 올릴 거 아닙니까? 별로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웬만하면, 근데 큰 자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우리처럼 단타 위주로 들어가거나 짧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연유 많이 끼 있으면 다 청산해버립니다. 왜? 그동안 무슨 일 날지 모르거든. 청산 다 해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거 참고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꼭안 하셔도 큰 상관없어요. 우린 선물 옵션 위주기 때문에 들고 가면 손해예요, 무조건. 자, 장이 시작합니다. 야, 쌈바 가라. 진짜 가야 된다. 야, 가슴이 콩닥콩닥 그려요. 쫄한 건 아닌데, 야, 처음이에요, 처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금이 짜뜻 들어갔어요, 쌈바에. 일단 양호하게 출발합니다. 와,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그리네. 와, 제돈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아, 참 셀트리온 죽이네. 야, 죽인다. 야. 서번트 축하합니다. 아, 다시 진짜 씨. 미수 몰빵 때리가 잠을 못 잤다잖아요.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연장되는 건가? 나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는지. 끊었겠지. 그러니까 미수 불량 끊은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일부 끊었다 했잖아. 어쨌든 성공. 아, 성공, 성공. 야, 근데 이게 장이 워낙 요새 좀 그러니까, 아, 또 엉뚱 또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시장 상황 체크할게요. 아, 마이너스 0.25%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야,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여기만 지지하면 상관없어요. 2000, 2300 정도 지지하면 별로 문제 없습니다. 아, 근데 세게 밀린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왜좀 그런가 하면, 야간 시장에서 외국 애들 쫙 팔았어요. 얼마 팔았다? 그런 거다 보셔야 돼. 외국 애들 마이너스 1866입니다. 작은 규모 아니에요, 야간장에. 야, 새끼들 진짜. 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씨. 아, 용노하네, 솔직히. 장중에 쉐건 올렸다가 미국 야간장에서 미국 별로 큰 외국에 별로 문제도 없는데 때려가지고 뺐잖아요 지금. 아, 짜증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파생 안 합니다. 왜? 기관을 그냥 갖고 놀아버려요. 그냥 갖고 놀아버립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약해요. 작아요. 갖고 놀기 딱 맞아요. 개인들 무조건 호구입니다. 돈 전부 다 잃어요. 거의. 버는 사람 별로 안 됩니다.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갖고 놀아버려요. 못 버티게 만듭니다. 됐습니다. 아, 짜증나. 자, 코스닥 플러스 0.22%. 아, 하락. 어이, 뭐야. 아, 갭 상승에서 밀리네.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갭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좋아요. 전고점 이탈 안 하면, 지지한다면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 정도만, 아, 안 깨면 별 문제 없고요.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잠깐 밀어주고 땡겨 올려라. 제발. 그건 몰라요. 바램입니다. 바램. 밀어주고 땡겨라. 제발. 못 쫓아오게. 야, 아직 멀었어. 하면서 살 밀어주고. 에이씨, 썩 죽었네. 하면서 다닥 던지고 나면 이제 던졌냐 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소설이에요. 그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외국인 플러스 아, 71억. 아, 그래서 들어오고 나머지 막 그만 해요. 와, 셀트리온 세요. 3% 육박하고 있습니다. 2.92%. 이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보초 방송 아닙니까?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야, 제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수익 나면 좋잖아. 여기 셀트리온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3% 같으면 지금 몇 천만 원 올라간 분들 많아요. 지금. 야, 진짜 큰일이다. 아, 쌈바도 좀 가자, 같이. 0.85. 쌈바 2%만 딱 가자. 야, 욕심 안 부릴게. 아까 3%로 해서 삐졌냐? 2%만 가자. 쇼부 보자, 서로. 아, 나 미치겠어. 이건 좀 재미라는 겁니다. 간다. 반드시 간다, 쌈바야. 힘내라. 쌈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간다, 가자. 야, 가야 돼. 가야 됩니다. 야, 우리 양이 백도 사야 되고 지금 많이 걸렸어. 푸조 차도 바꿔야 되고 몰빵 들어갔어 둘이. 아, 바이오 세요. 바이오가 대세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남북 경협도 세고. 야, 현대건설. 야, 현대건설 잡아줘야 돼. 나머지 그만 볼 것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볼 거 없어. 현대건설 분명히 내 잡아라 그랬는데. 셀트리온 날랐고. 삼바, 현대차,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자, 현대차 무리 없어요. 들어가는 뭐 약간 밀려서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차는 그냥 내비두세요. 진짜입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SK이노베이션 좀 빠졌네. 사랑 가격 비슷한데 있네요. 문제 없습니다. 일단 여기 밑에 안 깨면 문제 없어요. 삼바 간다. 1%. 오케이. 전고점 뚫었다. 아, 가자. 오늘, 이야, 셀트리온 3.4. 야, 죽인다. 야, 현대차, 니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절로 가. 일로 와. 와, 참, 진짜. 서번트, 너무 좋다고 또 낮술 먹고 가지 마라. 너무 좋아, 낮술 먹고 가지 마라. 참, 진짜, 죽인다. 제 그 기분 알아요. 완전 신념을 가지고 풀베팅 때리고 난 다음에 맞아떨어졌을 때 내지는 그 기다릴 때 그 긴장감 저 알아요. 제가 옵션 같은 거 풀빵 때려가지고 진짜 잠 못 잔 날이 한 번두 번이 아니에요. 옵션이에요. 옵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마이너스 20% 30% 웃어요. 야, 씨, 쌈바도 1.3. 아, 양아! 야, 니 지금 47만 정도지? 야, 2% 다 돼간다. 2%면, 야, 씨, 니 풋빵 때려 2% 먹어본 적 있냐? 2% 끝 아니다. 내가 보기엔 5%는 충분히 먹어. 5%는 기본이다. 이야, 장대양봉! No problem! Everybody! Don't worry about it! No problem! 이야! Yeah.
기분이 좋았어. 날라갈 것 같았어. 아침 분명 기분 좋다 그랬어요. 이야, 진짜 기분 좋네. 아, 제돈 10원도 안 들어갔는데 기분이 이리 좋아도 되는 거 모르겠는데. 기분 좋다, 어쨌든. 야, 아니, 여기 4억 7천 꼽은 분 계십니다. 야, 진짜, 씨. 아. 쭉쭉 간다, 쭉쭉 가. 아, 저는 낮술 안 먹어요. 자, 우리 노루몽님이 공장 실사 문제 해소, 그리고 드록시마 허주마 승인, 가시화. 자, 우리 채팅방 인원입니다. 자, 채팅방 중에 보면, 셀트리온,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저도 노루몽님이 상당히 장기 투자하신다 하고 비중도 짜고 있을 것 같아요. 쇼부 보자 2%. 아, 내가 생각했는데 웃겨. 말하는 게 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진짜. 쇼부 보자 2% 진짜 웃겨. 와. 그거 일부러 한거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야기예요, 그게.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야. 시장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갈 만한 자리고. 아, 시장 별 문제 없죠. 여기 일단 수도였어요. 양호입니다, 양호.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아까 말했죠. 살짝 겁주는 거예요. 야, 대본에 안 간다. 에이, 기분 조졌네 하면서 던져요. 약간. 야, 씨, 미국도 별 문제도 없는데 뭐또 빠지냐? 한번더 출렁하면 다 던져요. 올라가려고. 위에 그랬던 애들 바바바박 던지거든요. 던졌냐? 딱 들어올리면 끝납니다. 그러고 전고점 딱 뛰는 여기 한번 출렁하고 전고점 뛰어넘죠. 게임 끝입니다. 아, 쌈바 간다. 그리고 자, 셀트리온도 갑니다. 자, 가요. 야, 기분 좋다 진짜.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안 팔았어 쌈바. 앞에 한번 챙겨 먹었습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처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챙겨 먹고. 자, SK이노베이션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립니다. 여기 돌파하면 문제없어요.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돌파하면 문제없어요. 양호, 양호. 제가 보기 양호입니다. 현대차, 걱정을 하지 마. 걱정을. 아, 진짜. 죽인다. 시장 보고. 자, 외국계 169억 들고 있어요. 양호, 일단 패스. 딴거 이제. 아,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피 300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10억 규모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환율, 아,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하죠? 쫄이는 게 아니라 막 설레는 거 비슷하게 가슴이 콩닥콩닥 하고 있어요. 지금 희한해요. 와, 자, 여기 환율도 여기 안 넘어가면 별 문제 없어. 1125원 안 넘어가면 문제 없고, 밑으로 하단으로 1110원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습니다. 일단 별 문제 없어요. 자, 베이시스 플러스 0.33 빨리 좀 확대돼야 돼요. 자, 전체 전광판 별로 볼 것도 없겠지. 바이오, 그 다음에 남북경협. 자, 그리고 나머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만. 철강 별로, 건설 조선 별로, 자동차 별로, 증권 별로. 자, 오늘은 오로지 바이오입니다 현재. 자, 현대건설 한번 볼까? 현대건설을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지금 말했어요. 선수급은 적당히 해라고. 아, 근데 패스 하지 마세요. 여기 적당히 시작해가 빡 올라가야 되는데 붕대가 밀리면 썩 죽었어요. 하지 마세요. 가봤자 여기에 올라가 딩딩딩 튕깁니다. 별로입니다. 언제 한다? 밑에 눌려주 마세요. 눌려주면 오늘 뉴스 나온 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벌써 나온 뉴스예요. 방북사절단. 그러니까 그게 큰 이슈는 시장에서 작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요. 남북경협. 자, 쌈바 잘 가고 있고. 야, 셀트리온 삼형제 잘 가고 있어요. 자, 체크합니다. 쌈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야, 좀 처지지 말고 적당히 가자. 쇼 봤잖아 2% 가기로.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 전고점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현대차 막 걱정하지를 말고요. 여기 12만 3천원 깨기 전에 걱정을 아예 1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살짝 살짝 들어가세요. 살짝 살짝. 외국계 들어오네. 살짝 안산 사람 있으면 살짝 들어가세요. 살짝. 그리고 또 적당히 사가세요. 적당히. 이거는
자식한테 물려도 됩니다. 여기 가격대에서는 자신 있어요. 제가 뭐 자신 있다는 표현 잘안 하잖아요. 현대차는 자신 있습니다. 거기 밑에 깨져도 적당히 들어가세요. 적당히 추가하면서 중장기로 적립식 펀드,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구성하자. 닥터K 기초 강의에 보면 있습니다. 그 식으로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적당히 사가세요. 빠져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어요. 닥터K가 뽑아놓은 거 치고, 닥터K 기법,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야, 이 우스개로 시작했는데, 진짜로, 이거 진짜 확실하게 이거를 자리 잡아야 되나? 숟가락 기법이라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오는 거에 살짝 숟가락 얹는 겁니다. 살짝 얹어, 살짝. 형님, 한 입만 묻게. 새끼, 되게 껄떡거리네. 아이, 배고프다, 아이가. 알았어. 우리도 뭐, 적당히 먹었으니까, 한입 줄게. 판 엎을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잔치할 때 가서 한 입만 도와주면 잘 주잖아요. 지금 시 장사하는 데가 줄 건데 들어가서 한입 주세요. 빤때 맞아요, 잘못하면. 아이고, 미치겠다. 삼성전자. 야, 오늘 뛰어넘긴 조금 부담스럽겠어요, 솔직히. 그죠? 오늘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기 밀려준다? 밀려주는데 반등시도 나오면 적당히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좀더 추가하고 싶으면 하시던가. 근데 좀 부담되긴 돼요, 저는. 5일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거든요, 위치상. 그럼 여기 5일선 위치 비슷하긴 하니까, 맞죠? 45,000원. 여기서 반등 나오면 5일선 취지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더 추가해보든지, 밀리면. 살짝 추가하고, 다시 뜨고, 삐리삐리하다 돌파하면 더 실어버리고. 인호님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인호님, 여기 딱 밀리잖아. 지금 들어갔잖아요. 살짝 밀리잖아요. 45,000원. 그럼 이 5일선 지지거든. 아래꼬리 딱 달면서 딱 올라가는 초진 보이면 조금 더 추가. 그리고 살짝 갔다가, 뭐, 적당히 있다가 아니면 알아서 하시다가 위로 돌파하잖아요. 조금 더 실어버려. 조금만 더. 여기 이평선 딱 돌파하면. 무슨 말하는지 알 겁니다. 아니, 밑에 내려오지도 않고 위로 돌파한다. 조금 더 실어보시던가. 그럼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야, 셀트리온 꼭대기에서 빠지지 않아요. 야,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5인째 올랐어요. 자, 여기 갭을 안 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엄봉으로 안 쳐져야 된다고. 엄봉으로 쳐지면 던지세요, 적당히. 다 말고. 엄봉으로 갭 메꾸고 막 내려오고 하면 적당히 챙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지권을 다시 사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 난 몰라. 끝까지 50만 갈 때까지 들고 갈래.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3% 먹었어요. 밑으로 쭉 쳐지면 이게 다 토해내요. 3%권. 이거. 1. 몇 프로로. 1.5%, 2% 말라 토해냅니까? 가면 어떡하냐고? 들고 있는 거 있잖아. 3분의 1 정도만 던지고, 이거 깨면 3분의 1 던지고, 더 쳐질 것 같으면 3분의 1더 던지고, 여기서 딱 양봉 쓴다. 다시 사노. 3분의 1씩.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베리 굿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 다알 겁니다. 그게 끝내주는 거예요.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하겠다. 시간도 안 된다. 하시면 어쩔 수 없고. 시간 된다. 그거 할줄 안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다 들고 있지 마라 말입니다. 3분의 1 정도 끊어가면서 이렇게 윗꼬리 딱 달리시자면 우리 빨리 하는 사람들 벌써 3분의 1 끊고, 4분의 1 정도 끊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살살살. 아이고. 여기서 볼린저밴드 삐져놨잖아요, 그죠? 여기 저항대에요, 저항대. 분명히 어저께 말했습니다. 여기가 강력한 저항 받을 가능성 높다고 분명히 어제 방송에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에 놨습니다. 여기 강한 저항대다, 일단은. 저항대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어요. 여기 벌써 끊고 들어간다. 빨리 하는 사람들은. 그럼 만약 이거 돌파하잖아요? 다시 사놓습니다. 그렇게 해요. 빨리 하는 사람들은. 여기 빠질 거 보고 끊고 들어갔다가 다시 재돌파하면 이거 위로 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분봉매매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고 밑으로 더 쳐지는 거 보지는 마라. 그 말입니다. 끊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데이트셀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대처 잘할 자신 있었어요? 위에 꼭다리 잡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박살입니다. 벌써 13% 빠져요.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샀으면 대박이지. 여기서 샀으면 대박이라고요. 인정합니다. 근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런 건 온다고요. 잘못하면.
가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룰루루 하고 밖에 나가 장보고 왔는데 박살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참 미치겠다 이거. 누굴 잡으려고 이러나 이거. 야 한가가 딱 잘하면 아휴 잠깐만 셀 남은 거죠. 야 지윤 너는 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더 추가했단 그 말 아니야? 내도 좋아 죽겠는데 이런 게 안 팔았단 말이잖아. 그지? 그런 건가? 야 여기 다 때려놨다고. 야 아니, 그 말이야 무슨 말이야. 셀 남은 거 전부 때려넣 남은 거 전부 셀 때려넣었습니다. 이거 보고 때려넣었단 말인 것 같은데. 이야 진짜 우리 시우가 너무 변했어. 완전 센 단타꾼으로 바뀌었어요. 와 지우야 성부 그렇냐? 지우가 여기서 붙잡고 이거 다 패스했던 애예요.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17만원이니까 18만원이니까 여기서 사가 이거 빠지는 거 눈 그냥 가만 멀뚱멀뚱 본 애예요. 제가 멀뚱멀뚱 멀뚱지우 눈 껌뻑껌뻑 자기 그 이모티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바뀌었어요. 그게 진짜 답 아니다고 생각한 거지. 중장기라고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자기가 느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때려놓으라 말 안 했어요. 지가 알아서 넣었어요. 여기서. 와, 내 미치겠다. 잠깐만. 아, 쌈바 또 쳐지지 말자. 야, 셀티는 3.78. 와, 서번트. 오늘 뭐 돌아버린 거 아니야? 이야. 노르몽님도 뭐 장기 투자자시니까 좋으실 테고. 야 죽인다. 와 참 씨 제 입장에서는 그날 다 팔아 안 해서 진짜 거품 못 온 건데 올라갈 것 같았어요 진짜로. 내가 한참 망설였지 않습니까. 아 올라갈 것 같은데 장인데 올라갈 것 같은데 시장도 삐리삐리한데 어쩌지. 사 일단 그 다음날 시장 삐리하다 팔았어요. 와, 참,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알아서 또 들어간 분도 있고 다 있는데, 와, 진짜 끝내준다. 야, 쌈바야, 니 더 뭐하냐? 너는 왜? 야, 진짜. 아, 혼자 왜 이렇게 흥분하지? 아. 좀 자제하겠습니다. 아, 밀고 있죠. 밀고 있는데 여기 딱 지지하면서 반등 딱 나오면 별 문제 없어요. 왜 미냐? 아, 참. 그냥 좀 가지. 아이고. 너무 가버리면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식 좀 하는 사람들, 좀 경험 오래 되는 분들 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따라붙을 거 안 같아요. 선물 상방으로. 우와 단단히 받쳐놓고 위로 가네. 초장에 뭐 시초가에 약간 여기서 상방으로 들어간 애들 없을 것 같아요. 선물 상방 들어갔네 개인. 그죠? 에이씨 조정이냐? 그러면서 던집니다 좀 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정도 잘 안 던지면 여기 한번 붕 하고 난 다음에 우두둑 나오면 슬슬슬 하다 위로 가면 대박이에요. 위로 가면 이거 뚫고 올라가면 대박입니다.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막 흔들지? 막 흔드는 게 당연한 건데.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17입니다.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2입니다. 썩 좋진 않아요.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현재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영향인가? 아유. 시동 딱 걸었거든. 시동 걸었어요 이거. 전거 좀 돌파했습니다. 이야 이노님이 어저께 진짜 과감한 배팅 하셨네.
여기서 샀거든요. 47만 4천에 샀단 말입니다. 여기 단타점을 하시는 걸 아는데 여기서 딱 끊었으면 4천 정도 먹었지 않습니까? 4천원, 그죠? 그러면 수수료 떼고 한400 먹었을 겁니다. 이야, 참. 400 맞습니까? 맞죠? 이야, 죽인다 진짜. 그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안 했을 것 같아. 세게. 아니 진짜 내가 매매한 걸못 봐서 모르는데 여기서 밀릴 때한 3분의 1 쳐, 3분의 1 끊어버려. 여기 올라갈 때 다시 대사고 이러면 대박인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 했는지. 대박이야, 대박. 그러면. 소설 쓰냐? 소설 아닙니다. 선물 옵션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요. 이거 곱하기 한 100배로 빠르게 움직이는데, 팍팍팍 움직이는데,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밑에, 은봉, 푸른 거 보면 바로 다 던집니다, 거의. 선물 옵션 하는 애들은. 페이크든 뭐든 상관없어요. 푸른 거 보면 다 던져버립니다. 상방 잡았는데. 여기서 삐리삐리 다 던져요. 윗골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왜? 빠지면 억수로 손해나거든요. 선물 옵션. 현대차 걱정할 거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매수하세요. 사살. SK이노베이션도 샀던 가격대인 거니까 별 문제 없고. 삼성전자는 좀 부담된다 했고. 셀트리온. 야. 셀트리온. 여기 안 깨야 돼요. 진짜 세게 가려면 여기 안 깨야 됩니다. 여기. 29만 5천원 안 깨야 됩니다. 그래야 세게 갈 수, 더 세게 갈수 있는 조건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세게 못 갑니다. 여기 고점에서 30만 2천원이네. 저항권에 오긴 왔네. 30만 2천원, 31만원 정도 저항권 맞거든요. 뭐, 세트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맞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 위엔 여기입니다. 자, 30만 2천원, 31만 2천원 다 저항권입니다. 멈추는데 다 이유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여기 다 저항권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런 것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볼줄 알겠지만, 너무 짧게 이래 놓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본다고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된다고요. 잠깐만. 그래도 여기 앞에 있네. 다시.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크게 본다고. 보험 크게 보려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길게 놔야 돼, 길게. 최대한. 그러다가 월봉도 한번 보고요. 뭐 주봉까지 볼 필요 없어요. 오, 지지권이네. 여기 25만원. 딱 이렇게 판단 나오는 겁니다. 아, 죽인다. 자, 볼린, 아니, 볼린저밴드 날라갔네. 잠깐만. 볼린저밴드 넣습니다. 볼린저밴드를 삐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항권입니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적당히. 이거 깨질라죠? 야, 지우야, 니 같으면 쳐다보겠냐? 끊었을걸, 조금 벌써. 야, 지우 선수는 벌써 조금 끊었어. 한 4분의 1은 끊었겠다. 왜? 볼린저밴드 삐져나오고 지금 은봉 삐리삐리한데 들고 있는다고요? 우리 지우는 안 들고 있을 겁니다. 벌써 4분의 1 정도는 끊었어. 답안 해도 돼. 나중에 답하면 돼. 나중에. 지금 니 바쁠 거니까. 우리 지우는 끊었을걸? 4분의 1 정도? 왜? 볼린저밴드 삐져나왔다니까요? 볼린저 삐져나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단기 급등했단 말이에요. 몇 프로 올랐습니까? 27만원권에서 지금 30만 왔어요. 3만 올랐어요. 10몇 프로 올랐어요. 11% 이상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까? 계산. 27만원에서 맞는 것 같네. 자, 알아서들 잘 하셔야 돼. 서번트! 단타 들어간 거 있지? 단타 들어간 거 절반 줄여, 빨리. 줄여. 쳐다보지 마. 단타 들어간 거라도 줄여. 아니면, 다 들고 있는 거에서 줄이고, 밑에서 딱 지지받으면 다시 사놓어. 29만 2천원에. 팔아먹은 만큼 정도. 아니면 한타임 패스해, 한타임.
29만 천원 여기는 뭐 살만하긴 살만한데 이거 그냥 쳐다보면 안 된다. 분명히 잘못하면 여기 먹은 거 다 토한다. 나머지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야씨 싼다. 여러분들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짜증나서 그런 겁니다. 뭐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한 2% 3% 쭉쭉쭉 가주면 좀 얼마나 좋아요.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야 여기는 깰라나 설마. 개인 선물 늘어나고 있죠. 개인 선물 늘어났어요. 기간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기간은 그 앞에 자기가 뭐 팔아놓고 뭐 다시 사놓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신경 쓰면 돼요. 거의 그리고 외인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야 이것도 페이크 하자. 그냥 여기서 양봉 하나 빡 실어가지고 그냥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좀 덜어 올려라. 됐습니다. 됐고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쇼 후보자 이프로 내가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겼어. 테바 신약 승인. 신나서 화장실로 달려왔다고. 야 참 화장실 댄스. 와 야 잠깐만. 야 지우 셀트리온 들고 갔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여기서 사 했습니다. 분명히 뒤에 건 아 저도 그런 그게 있네. 아 제가 착각했어요. 저도 잘했습니다. 미치겠다. 분명히 여기서 사 했어. 서번트한테 사 에버바디 했습니다. 분명히. 야 날랐네. 아 저 까먹었어요. 제가 잘한 거를.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제가 잘한 거 있었네. 셀트리온 살아있네. 맞지? 서번트. 야, 그리고 여기 사가지고 여기 본전 단가 비싸다 왔고 3% 넘게 올랐잖아. 잘했네. 아, 잘했다. 아, 저도 자격 있어요. 기뻐할 자격 있습니다. 셀트리온. 까먹었다. 아, 하도 말을 말해. 쌈바, 문제없어요. 여기 딱 지키면 된다고 선 닦고 놨습니다. 문제없어, 일단. 이야. 아, 너 고픈 물어야지. 까먹었어, 진짜. 야. 서번트. 이야기 좀 해줘야지. 아니 어저께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라고. 내가 까먹고 말 못하고 있으면 거품 무시해야죠. 어저께 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혼자 돈 벌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이야 저도 숟가락 얹었어요. 분명히 사사 했어. 이야 까먹었네 진짜. 287에 비중점이 있었다. 그래, 287. 쏴, 할 때, 들어갔고, 몰빵, 이야,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이 회계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지우 있죠, 지우. 닥터 K방의 대표 선수, 1번 대표 선수, 2번 대표 선수는 저게 탑 있죠, 탑 클래스. 2번 대표 선수고, 자, 아직까지 본인도 2번이라고 인정하니까 나도 아직까지 1번은 좀 그렇고, 같이 투탑입니다. 원탑 내진 투탑. 자 그래서 야 회계 전문가예요. 회계적으로 다 분석해봤습니다. 그죠? 쌈바란다 셀트리온 박았고요. 아니 쌈바도 숟가락 꼽자니까 자기는 도저히 회계 전문가로서 못 꼽겠답니다. 그래? 나는 꼽는다. 제가 이겼어요. 일단 본인도 인정했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연속 적자 기업이고 와 분식회계 문제도 있고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다. 좋은 대결이 되겠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대결. 일단 제가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너무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우를 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재무제표가 떳고 저떳고 별로 필요 없다고요. 별로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외국인 기관한테 재무제표 개판이고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얘들이 사요? 안 사요. 노. 그럼 숟가락 기법 죽이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쓰겠지만 저는 이름 붙였어요. 앞으로 제 트레이드마크 할 겁니다. 숟가락 기법. 기관 외국인들 사는 거는 얘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들입니까? 정보 분석 다 있고, 그 다음에 분석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서 팀장한테 딱 올리고 전략회의에서, 자, 쌈바, 아유, 지하드래곤 밀겠다는데, 그리고 재무제표 이거 뭐, 약간 그래도, 아, 삼성에 존폐가 달린데 이거 죽이겠어요? 그리고 적당히, 어? 삼성이 미래를 건다는데, 바이오 쪽으로 이제, 반도체 대신에 밀겠다는데, 사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둘다 사잖아요. 그럼 꼽아버리는 겁니다, 숟가락. 저 솔직히 말해, 재무제표 하나도 안 봤어요. 볼 필요 없어요. 봤던 사람들 다 엉터리 거 봤다 아닙니까? 틀렸어요, 제 말? 재무제표 보면 뭡니까? 엉터리 거 봤어요. 분식회계하고. 봐봐야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차트에 더 집중하시라. 수급에 더 집중하시라. 암만 좋아도 왜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면 별로예요. 하이닉스포가. 아, 또 밀리네. 보세요. 저 하이닉스 말이나 하든가. 말안 했을 겁니다. 여기 기관 외국인들 막 패대기 쳐요. 와, 너무 패대기 치네 이랬어요. 아, 이거 우리 세율 많이 들고 있을 건데. 아, 가슴 아프네. 이거 또 빠진다, 이거 봐봐. 삼성전자도 빼네. 아침 시작이 전에, 아, 좀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한번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됐어요.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에 진짜 온 신경을 다 한번 써보시고, 수급에 신경 쓰시면, 나머지 알아서 다 걔네들 분석해가지고 괜찮다 싶어서 사는 거니까 숟가락 한번 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밥상 딱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딱 들고 갑니다. 그런 애들 있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딱 점심시간 되면 숟가락만 딱 들고 도시락 뚜껑만 딱 들고 돌아댕깁니다. 한 입만. 자기는 뷔페예요. 뷔페. 뷔페입니다. 차, 오뎅. 그 다음 햄. 한 바퀴 김치. 한 바퀴 돌면 끝나요. 그죠? 숟가락 기법 적극적으로 권장 드립니다. 쌈바 양호입니다. 여기 지켰어요. 양호. 자, 셀트리온도 양호. 셀트리온 여기 안 끼면 별 문제 없어. 양호인데 여기 조금 끊어가야 돼. 아까 은봉 삐리삐리 하잖아 이건. 자, 볼게요. 더 아, 빠져서 복구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냐? 빠져서 복구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 단가가 지금 밑에 아니에요, 서번트? 야, 서번트, 내가 그냥 말 편하게 하란다. 니가 내보고 형이라 했잖아. 아이고, 뭐 할게요. 이것도 싫다, 그냥. 알겠지? 밑에서 잡은 거 아니야? 남겨두고, 일단, 지금 뭐, 따로, 딴건 크게 볼 것도 없으니까, 일단, 채팅 좀 읽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분 봉으로 윗꼬리 느낌이 있어서 3분의 1딱 던졌다. 대표 선수 2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윗꼬리 실어서 던졌다. 던졌대요, 던졌대. 이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재매수 기다린다죠? 언제 산다? 여기에서 양봉 딱 쓰면 삽니다. 안 지켜본다고요, 선수급들. 우리 선수급들은 이런 거안 쳐다봐요. 안 기다려요. 윗골이 막 열라이 달고 하면 던집니다, 서서. 그리고 다시 산다잖아. 여기 딱 기다렸다가.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쳐다보지 말라고요. 얼마 토해내는지 볼래요? 자, 10만 천원에서 여기 오면, 자, 3천원 가까이 토해내요. 3천원 3%에요, 3%. 맞죠? 아, 뭘로 토해냅니까? 딱 챙겨놓고 여기 와가 다시 사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댓글 남겨놨죠? 52분 계시네.
잘한다. 탑이 대표 선수 할 자격이 있어. 잘해. 내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할 만하니까 내가 달아줬으니까 니도 자부심 가져. 잘한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 공부도 열심히 해요. 새벽을 밝혀요. 꼬박꼬박 공부해요. 저만큼 하는데 그 정도 공부하잖아요. 한 1년만 더 지나보세요. 야 타봐. 1년 안에 나갈 거냐? 1년만 더 해봐라. 끝내준다. 그렇다고 자만하지 말고. 자만 안 하겠지만 이 상태로, 이 공부 상태로, 이 노력하는 자세로 1년 딱 더 해봐. 날라댕긴다. 날라댕겨. 진짜 지금도 끝내주는데, 웬만큼 끝내주는데. 내가 전부 다를 못 봐서 모르는데. 올려 그렇게 네 매매상황을 올려. 그러면 내가 보면서 이야기할 거 이야기해 줄게. 그게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딱딱히 이용법을 잘 몰라요. 그냥 뭐 있으면 그게 본인한테 도움 많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갈까요? 한번 좀 물어보는 게 자기들 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서로 한번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 잘못되게 하는 겁니까? 자기 판단하고 내 판단하고 맞아떨어지면 더 자신감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됐고요. 야, 쌈바. 일단 양호. 자, 맞아볼게요. 윗꼬리 은봉 느낌이 이상하답니다. 야, 지금 진짜 제법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는 거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야, 감으로 매매하냐? 예, 감으로 매매해요. 여러분들 분석이 끝나고 나면 다 감이에요. 감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골프를 그럼 기계가 칩니까? 제가 많이 하는 표현인데 골프 연습할 때 그죠? 뭐 있겠죠 뭐 그죠? 결국은 나중에 사람 손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 손이 감각이 딱 맞았을 때 야 이번에 땅 쳤네 아니면 야 이번에 딱 제대로 맞았네 아 이번에 뭐 고개가 돌아갔네 뭐 다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흔들렸네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다리 축이 그게 더 감각이지. 그게 컴퓨터가 다 센스 달아놨어요. 자 이번에는 허리에 맷 그 다음 손에는 맷 컴퓨터로 합니까? NO! 사람 감각이에요 전부 다.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타이거우즈도 제가 알기로 버팅 하루에 1000번 이상 안 하고는 손을 안 놨답니다. 최고가. 여러분들도 주식 좀 한다고 공부 안 하고 하면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각이에요. 감각.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익히려면 수도 없이 봐야 돼요. 수도 없는 실전 경험이 필요해요. 돈으로 날려가면서 하기 힘들면 모의 투자하세요. 모의 투자. 그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큰돈 넣지 마세요. 모의 투자 좀 해보고 소액으로 살살 몇백으로 해보다가 플러스 나면 그때 비중 키워야지. 옆에 친구 말 넣고 몇천만씩 넣는 사람 있죠? 돈 다 까먹어요. 정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다. 뭐 눌러라 하면 내 채팅이 올라갈 거니까 패스할게요. 있을 겁니다. 네. 자 새로 오신 분들 좀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낭만개미 양 백승진님이신 것 같네. 셀케도 96,200원에 들어갔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반 떨어졌다는 것 같았고 96,200원. 아 얘들은 장난 아니에요. 예? 딱 사는 자리 보면요 진짜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는 딱 사요. 어떻게 여기서 샀던가 대략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살만해요. 선수급은 밑에 안 쳐질 거 알거든. 처지면 손절하든지 빨리 끊고 나오거든요 다. 야 다시 들어갔겠네. 탑이 들어갔다. 간단하게 하면 1번만 눌러. 들어갔다 아니면 들어갔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래 다른 사람들도 알지. 들어갔을 거야. 100% 들어갔어. 왜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다 했거든.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에 들어갔어. 벌써 들어갔을 겁니다. 야 아이씨 쌈바 가지 진짜. 제가 갈 때 다 됐어요. 쌈바가 안 가니까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저 이제 갈 겁니다. 가는데 채팅 좀 읽고요. 에코프로 겁나 잘 간다. 행동 대장은 다르다. 아 참.
28만 돌파할 때 사야 된다 그랬죠. 야, 그럼 또 사라 그랬어, 서번트한테. 9900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참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 위에서 신나게 팔아먹고 다시 들어왔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걸 왜 패스하냐 말입니다. 아, 말입니까? 3%를 딱 꺼놓고 다시 들어갔다지 않습니까? 그거 해라고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단타 조장하냐? 아니요. 단타가 아니라, 빠질 게 눈에 보이는데 왜 들고 있냐고요. 그러면 나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 그럼 일봉상에서 그렇게 되면 던지라고요. 이만큼 다 올라가 다 먹어놔놓고 왜10% 빠진 거 들고 있냐고요. 하루에 세 번도 못 봅니까? 볼수 있잖아요. 끊어야 된다고요. 끊어. 그럼 다시 사라고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다시 사라고요. 적당히 끊었다가. 대응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산다. 산다 아닙니까? 자, 단타 매매 된다. 그러면 단타 좀 전처럼 우리 선수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난 직장인이야. 그렇게 안 돼. 일봉 대응하시라니까. 일봉 대응. 일봉으로 음봉 막 떨어지고 5일선 깨지는 음봉 떨어지면 지켜보고 있지 말라고요. 던져버리라고요. 조금씩. 3분의 1. 그 다음에 왕창 깨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 남았지 이제.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지 뭐 한번 지켜보든가. 왜? 상승 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고 팔고 한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야, 오늘, 야, 바이오 좀 날라가요. 자, 여기서 일단 안 깨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자, 계속 외국인이 매도세 너무 안 좋아요. 딴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외국인이, 아, 기관은 오늘 또뭐 현물 안 들어올 폼입니다. 하는 폼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이거 매도세 빨리 줄이고, 개인하고 손바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붕 돌아올리면서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루다가 개인이 손 들고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외국인이 플러스권으로 딱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전거점 돌파한다. 베리 굿입니다. 자, 최악은 밑으로 많이 빠지는 거였지만 21선 안 깨면 뭐 그나마 아유 별로 안 좋다. 21선까지 가는 건 진짜로 오늘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중요 라인이에요. 아시죠? 그럼 그 밑에 라인 저번 직전 고점 여기를 안 깨야 돼. 여기 신자 마지노선 여기는 안 깨야 돼요. 그죠? 최고 좋은 건 여기서 딱 돌아올리면 최고 좋아요. 여기까지 보내겠나 설마. 그럼 장이 너무 흔들리거든요. 여기까지 안 내려간다 보고 여기 정도 최소 여기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얘들 손 빨리 안 들면 한번 팡 밑으로 깨진 척하고 팍 하다가 다시 잽싸게 돌아올리면서 여기 위로 적당하니 어저께 여기 바운더리 안에 적당하니 멈춰놓으면 양호입니다. 양호 그 위에 신고가 단기 신고가 올라가면 베리 굿 아시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적당하니 포트폴리오 양호하니까 큰 걱정 없고 자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단타로 먹은 거 토하지 말고 싼 봐도 뭐 그만 가고 있습니다. 자, 2% 쇼부 보기로 했으니까, 아직까지 완전 끝난 건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죠. 오늘 2%입니다. 야, 셀트리온 죽이네. 야, 진짜. 자,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장 마치고, 또, 아, 장 마치고 아니라 장 중에 스팟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할 거고요. 자, 간단하게, 자, 방송 시간입니다. 방송 시간, 아, 자, 체크하시고요. 이제, 시험도 끝났고, 바쁜 거 끝났으니, 끝났으니까 오후 9시 안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도 하겠습니다. 자, 그때 분봉 매매 연습 어떻게 하는가 같이 좀 해보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우리 대표 선수들이 거기에서 다 노는 거예요. 분봉 매매. 그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적응하다 보면 그 사람들 표현으로 애들 장난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구독하실 때종 모양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전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사라 그랬어요, 어저께. 까먹을 뻔했네, 진짜. 거품 물어야 되는데. 어제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두번 나눠서. 아휴, 됐습니다. 사라 그랬든 안 했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여러분들, 무료 방송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SNS로 보여주시면 공유해주시면 그분들도 무료로 볼수 있겠죠. 좋아요, 슈퍼챗 여러분들 닥터케이크에게 힘이 됩니다. 실시간 채팅 입력락 란 옆에 보면
달러 모양 있습니다. 누르시면 공식 후원할 수 있고요. 광고 스킵하면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